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이유라는 책으로 말씀드릴게요. 약 8년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형사를 배출하는 군사학교를 만들어서 정형사를 배출하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단서를 주시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했던 세겜에서 숙고까지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학교에서 많은 군사들을 배출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구원해서 귀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내면서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고, 또 영성 학교에 온 사람들도 기도 훈련보다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뭐 기도 훈련은 제가 13년 동안 했던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훈련을 시키면 훈련받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의 영적 내공을 지닌 정형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니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테고, 또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뭐 그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 나갔지만, 정형사의 수준까지는 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년을 마치고 새로운 기도훈련생을 거의 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런 훈련생들만을 계속해서 심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1, 2년이 지나고 작년 6년 차가 되었고, 이제 올해가 벌써 7년 차네요. 작년 초에 일이에요. 매년 연초가 되면 성령님께서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영성학교가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작년 초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령님께서는 항상 일반형으로 얘기하시지 어떤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해주셔도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귀신이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귀담아 듣지도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2월 달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신앙 방식이 이렇게 대면해서 밀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며 교제하는 방식이 아닌 비대면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다면 인터넷에 제가 빨리 손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 등 인터넷 사역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역의 중심을 인터넷으로 바꾸기로 계획하고 유튜브 선교팀도 만들고 인터넷 방송도 뭐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더욱 집중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갔어요.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다 알게 되었고, 코로나도 인류와 영원히 같이 간다는 것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영적 전쟁이 대규모로 벌어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귀신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을 통해 영혼권 사역을 하시고 영토를 확장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참 귀신들에게 미혹당하고 영적 잠에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를 10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고 3년간 다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키는 활동에 대한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나서, 영상교를 열어주셔서, 정형사를
많이 만들어서 반전 반전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예언해 주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있지,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다면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를 보낸 목적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즉 기도를 쉬고 있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영적 잠에 취한 사람들에게 너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너는 이대로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야 하고, 주일날 뭐 오전 예배는 필수적이고, 아무리 바빠도 뭐 아침 일찍이라도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뭐 어디 가든 일을 하든 뭐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만연해지면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교인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비대면 예배와 인터넷의 유명 목사의 설교가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내년 말쯤 되면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이제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죠. 수많은 믿음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갈급해진 영혼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뭐 성령님이 주신 무슨 예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예측을 해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영상학교가 이 사역을 위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말쯤부터 영상학교도 나름 능력 있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약한 영들에게가 싸워야 되겠죠. 약한 영들의 이 미혹경에 빠져서 영적 잠에 취해 있는 현대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귀신들과 싸워 미혹경과 싸워서 쫓아내며 이 깨워야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도 뭐 참여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영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 구경꾼이고 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처참하게 당하다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다가 다 심판날에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